정부에서 무기명 채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와대 연루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 채권에서 라임으로 그렇게 한 돈 다 무기명 채권 통해 가지고 정치자금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뭐 워낙 지난 정부 때부터 각종 의혹들을 갖고 이제 막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조금만 이제 청와대와 관련됐다 하면은 다들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시점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하필 그 시점에 청와대 파견돼서 물론 거기서 뭐 자료 주긴 했지만, 근데 이거 가지고 정권이 또 투자자들한테 설명했던 그 녹취록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김땡땡 전 행정관이 핵심 키맨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청와대 뭐 고위 관계자까지 가서 다 이야기했다더라라는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장 센터장이 좀 부풀려서 말한 건지, 그렇죠. 왜냐면 아니면 이 사람 진짜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다 물론 이 사람 말이 대개는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좀 부풀려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서 좀 이거를 걸러내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토막토막 짧게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해가지고 제목으로 딱 이제 받고. 그 얘기만 푸니까 굉장히 뭐 자극적이어도 보이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밝혀지겠죠. 일단 투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 돈에 대한 배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뭐 투자금 자체야 물론 위험성을 알고 투자하는 거니까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거야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배상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절반 정도, 절반 그 이하 이렇게 건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게 펀드마다 달라요. 그리고 대신증권 투자자들은 돈을 더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계속 지금 TRS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 TRS라는 게 뭐냐면은 투자자가 뭐 10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TRS 증권사가 이 돈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 삼아서 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00억 정도 더 대출을 하면은 지금 200억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투자자가 다 가져가요. 이 증권사는 수수료랑 뭐 이자 이런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구조가. 대신에 조건이 뭐냐. 여기에 대한 원금 회수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요.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짜리 자산이 1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100억은 이 TRS 증권사가 가져가고 투자자들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증권이 그동안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다른 데들은 이 정도 수익률 못 내. 우리가 TRS를 잘 끌어와서 우리는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어. 다른 라인 펀드는 막 3%, 4% 이래. 근데 우리는 막 6%, 7%, 8%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돈이 다 몰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되게 컸던 거죠. 여기서 좀 불안전 판매 요소가 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TRS에 대한 설명을 나는 들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건 터지고 나서 들었어. 그러니까 가입하기 전에 들은 게 아니라 사건 터지고 나서 일단 지금의 규제 체계라면 뭐 제2의 라임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품도 규제랑은 좀 무관한 것 같거든요. 상품도 그때 규제 완화됐던 게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에서 1억 정도 낮아졌어 했던 건데 근데 이거는 운용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임자산 운용 운용을 완전 엉망으로 운용을 했고 또 범법 행위를 좀 저질렀고 그 다음에 판매단에서는 불안전 판매를 했고 근데 불안전 판매 행위 규제를 좀 더 그러면 당국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더 좀 이렇게 매를 때리는 그런 걸 좀 더 촘촘하고 더 좀 강하게 규제를 했었으면은 뭐 판매단에서는 좀 더 괜찮았겠죠. DLF 이후에 금융 당국이 이제 뭐 따로 규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좀 더 불안전 판매 방지 대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은행들이 시행을 하면 되고 또 고위험 상품펀드 같은 경우에 판매를 일정 부분 좀 규제하는 이런 것도 뭐 대책 마련했기 때문에 뭐 은행이 잘 따라가면은 뭐 된다고 생각해요. 펀드를 팔아왔던 증권사하고 은행들이 뭐 대책 회의라고 해가지고 또 했었다면서요. 그 내용은 뭔가요? 데드뱅크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이 주도를 해서 이제 판매사들 19개사랑 배드뱅크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배드뱅크가 뭐냐면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 금융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만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기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실화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담보물을 통해서 유가증권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당국이랑 19개 판매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좀 뜻을 모아서 해보자 해서 20일에 좀 첫 회의를 가지고 좀 진척이 있나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22일에 이틀 뒤에 이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라고까지 보도가 다 되고 이게 또 판매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린 거예요. 배드뱅크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피해자들 배상하는데도 속도가 붙으니까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좋은 거긴 한데 사실 기대가 컸던 만큼 조금 아쉬움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뭐 금감원 얘기를 나왔는데 금감원이 이 사태를 좀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미 부실이 있었다는 거는 한참 전에 알았고 거기서 사전 선제적으로 뭔가 라임의 뭐 운용지시까지는 못하지만 뭔가 경고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작년 말에 조사 들어가가지고 올 초에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게 시간이 끌 문제였나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그 배드뱅크 나온 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1월에 그 라임의 그 당시에도 지금 구속되긴 했는데 김 전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약간 거의 끝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다 받고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에다가 또 돈을 쏴준 거예요. 100억 정도를.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또 그들의 뭐 잘못 쓰여진 거죠. 횡령자금으로. 근데 스타모빌리티는 계속 나오는데 그건 원래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게 그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이제 상상사인데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약간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돈을 또 횡령했다는 지금 의혹으로 또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어쨌든 뭘 만들긴 만들죠. 네, 근데 이게 그 김모 회장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회사 이런 건 아니고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또 그 인수한 걸 인수했잖아요. 라임 자금이 들어간 거죠. 이런 식의 M&A를 해서 횡령하고 자기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한 것들이 라임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금 다 쓰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라임 사태를 한번 쭉 들어보면 일단 검경이 나서고 있고 뭐 배임, 횡령 이거는 사실 검경 얘기지 금융 쪽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명확히 따져보면 검경의 얘기는 진영 논리로 가겠죠. 쟤는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놈. 그러니까 나쁜 놈 잡는 거는 검경이 해야 될 일이지만 금융 쪽에서는 이거를 진영 논리로 보고 투자한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 그리고 꼭 100% 배상 뭐 금융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뭐 하이 리스크를 줄 테니까 하이 리턴을 돌려달라는 등 뭐 투자자도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책임은 있지만 그런 논리로 따져놓고 봤을 때는 뭐 투자 자금을 마치 이제 저희가 피해자라고 단정을 짓고 투자자들은 모두 다 피해자다라고 해가지고 100% 지급하고 이거는 좀 유무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을 들어서 비판할 수 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성이 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부실 오펀드 중에서 무역금융은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아니라 완전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제 주장인 거죠. 일단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 한 거잖아요.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신한금투랑 라임은 여기 그러니까 무역금융펀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간접 펀드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펀드를 또 다른 펀드에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펀드가 미국에 있는 IIG라는 펀드 회사에 서 운영하는 펀드에다가 또 돈을 넘겼는데 이미 이 IIG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라임이랑 신한금융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전에 판매된 것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걸 안 시점 이후에 판 거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금융위 금감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금융위로서는 사실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 정책을 뭐 내놨고 그건 이제 은행 등등 지키면 되는 문제고 금융이야 어차피 뭐 법을 만들고 하는 데고 금감원은 감독을 하는 기구니까 엄연 좀 성격은 다르잖아요. 금감원은 지금은 이제 판매사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조사 들어갔어요. 은행을 보는 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보는 투자자별로 건 바이 건으로 봐가지고 야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은행의 PB가 너 이건 좀 잘못 팔았다 불완전 판매 했다 하면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건 바이 건으로
손실액의 몇 퍼센트는 은행 너 잘못됐으니까 좀 줘라 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은행이 알아서 주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려면 사실조사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꽤 네. 걸리는 그쵸. 상황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에 동양 사태 취재했을 네. 때도 CP 잘못 팔아가지고 부실이 날 걸 알면서도 이제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팔았던 이제 텔레마케터들 다 조사를 하게 됐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이제 법원까지 가서 그런 거 보면은 이 사건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오는 건 이제 미리 좀 선 보상을 해줘라. 네. 라임이 환매갱 내놨던 게 5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제가 투자했다고 해도 5년 뒤에 찔끔찔끔 받는 거면 상당히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미리 보상해줘라라는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있고, 신용증권이라는 데는 미리 이제 보상을 해주기로 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환매, 그러니까 이게 손실 확정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회수율이 이만큼 될 것 같다. 근데 네. 그래서 환매를 해주는 시점에 이만큼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상각을 빨리 하냐, 이부 이렇게 금감원이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한테 뭐 예를 들자면 2년 뒤에 환매를 해줄 어떤 상품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미리 상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냥 다 수익률 다 반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산은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살릴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됐으면은 그래도 뭐 네. 좋겠지만 지금 사실 라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이 운용보다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원들이 다 대부분 투입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근데 거기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아직 라임이 있긴 있죠? 있죠. 예. 네. 아직 라임은 그대로 네. 있고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줘요? 직원들 월급은 아마 자본금에서 뺏어 주지 않을까요? 쌓아놓은 자본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보너스로 수십억을 받았다고 해요. 수십억 원의 그 상여금? 대체 투자 한때 잘 나가고 해서 네. 운용 보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에서 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이종필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익이 많이 나는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돈을 몰아서 가입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았을 때 월등히 높았고 지금도 다른 펀드보다는 마이너스율이 괜찮아요.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 그걸 네. 만드는 거라서 수익률을 내고 있으면은 자기 거는 잘 챙긴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들 거는. 근데 대부분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돈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본인도 돈처럼 잘 챙겼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 금감원의 요지는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투자한 것들은 이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는 잘 관리했고 위험한 것들은 그냥 팔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사모펀드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산업이고, 이번에 라임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이런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면서 이 산업 자체가 많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하면 조국 정경심, 그 다음에 라임, 마치 사모펀드는 비리의 온상처럼 뭔가 딱 인식이 박혀있는 게 있죠. 그러면 사모펀드가 되게 또 좋은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참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좋은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 자기네들끼리 뭔가 개똥 모아가지고 뭔가 돈 불리는 건가? 이리끼리 뭔가 알아서 하는 건가? 그리고 뭔가 진영 논리로 뭔가 권력형 비리에 뭔가 사모펀드가 껴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많은 유튜버와 또 댓글들 사이에서 아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난무하면서 마치 사모펀드가 비리 온상처럼 이게 낙인이 찍혀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계속 정부는 금융시장을 키우겠다, 육성하겠다, 사모펀드 시장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육성을 하려면은 일단은 풀어줄 때 규제는 아니지만 잘못했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지도 명확하게 해서 이종필 전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재판에 넘어갔을 때 몇 년형을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짧게 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풀어줄 때는 규제는 마음껏 운영해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우린 명확하게 처벌을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게 아쉬워요. 저도 불완전 판매 그거를 법 네.
문구 같은 걸 살펴보면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금감원에도 물어보고 대형 증권사 법무팀에도 물어봤는데 TRS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 집에 우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전세 들어갈 때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한 명 있고 한쪽은 당연히 설명했어야지 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놓고도 업계 사람들이 다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학자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법 해석을 붙여놓으면 이게 오히려 시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죠. 다른 얘기긴 한데 타다 같은 경우도 법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다 보면은 야 너 빼고는 안 돼 라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손실 규모만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은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취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